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레벨과 믹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하고 있고, 페이드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이 일단 레벨이에요. 일단 레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느냐, 레벨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느냐, 그게 이제 실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개인 스트럭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만들어내는 마스터가 어떤 크기에 어떤 모양을 지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믹싱을 설명할 때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쌓아가는 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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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해져서 합쳐져서 뭐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나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실제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채널이 뭐 한 채널이든 300채널이든 그게 믹서라는 그 구조상 그 채널이 많다고 레벨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레벨이 커지지 않게 이제 동일한 레벨에서 나오게끔 그 기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뭐 책을 통해서도 말을 해왔던 1대 1대 1,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뭐 몇백 개의 일을 더해도 출력은 1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크기에서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서 신호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파형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파형이 된다라는 것이지, 파형을 더해서 양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지털도 똑같아요. 더한 다음에 나눠요. 개수로. 물론 뭐 나누기 N,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누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채널이 없는 채널, 데이터가 없는 채널도 있고 데이터가 있는 채널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N분의 1로 나누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보강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 믹싱을 만들어요. 아날로그 믹서도 분명히 이제 각각의 채널에서 더해질 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임피던스에 의해서 그 출력들이 변하니까 그것들을 보강을 해서 우리가 동일한 그 채널로 동일한 양으로 출력을 하게 돼. 그렇게 이제 이 믹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못하면 딴소리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채널을 더했더니 레벨이 늘었더라, 이렇게 레벨이 늘어난 것은, 마스터 페이더의 레벨이 늘어난 것은 그 채널을 많이 더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 거고, 채널 프로세싱과 채널 양의 변화에서 그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니티 게인인데 이 페이더라 움직이면 안 되는데 레벨이 너무 커서 막 빨간색이 켜진다, 그럼 그냥 마스터 페이더 내리시면 돼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 페이더가 있는 것이 그 마스터 출력을 키우고 내리는 용도로 있는 것이 그냥 그 0에다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제발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을 합시다. 쉽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직이건 뭐 프로트리건 간에 어떤 채널에다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 더해보세요. 10개를 만들어서 동일한 0dB 그 유니티라는 포지션의 레벨을 만들어 놓고 더해보세요. 그게 늘어나는지. 이게 게다가 또 패닝 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 우리가 동일한 신호를 넣어서 모노 신호를 넣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호가 레프트에 뭐 0dB, 라이트에 0dB를 해서 그걸 더할 경우에 그 모노로 놨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신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것은 동일한 파형에서 파형이 증가를 하니까. 근데 그 부분 역시 패닝 러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마스터 버스에서 빼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신호가 출력이 되게끔. 그래서 양쪽에 있을 때는 요만했다가 중앙으로 와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동일한 레벨로 되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해놨으니까 뭐 채널이 늘어서 레벨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더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믹싱을 해나갈 때 이 레벨이라는 부분을 이거를 뭐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게
채널들마다 어떤 레벨로 믹싱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를 고려해야만 돼요. 그것이 사실상 믹싱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뭐 톤을 잘 만들어서 엄청난 킥을 만들고 엄청난 스네어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더하는 과정, 이 레벨 믹싱이라는 거에서 그 레벨 밸런스를 못 맞추면은 그냥 뭐 듣기 싫은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톤 밸런스를, 톤 프로세싱을 전혀 못하거나 안 해도 레벨 밸런싱이 웬만큼 잘 되면은 좋은 믹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이게 물론 이제 톤 프로세싱, 톤 쉐이핑을 완벽하게 해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빼고 정확하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운드들만 모아놓으면 더 좋은 믹싱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못해도 그냥 우리 레벨로 어떤 모양을 대강 만들어 놔도, 잘 만들어 놔도 그게 좋은 믹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긴 시간은 아닌데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걸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레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 설명한 그 개인 스트럭처에 의해서 늘 0VU가 플러스 4dB였죠. 그러니까 0dB라는 포지션, 그 유니티 포지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dBFS 하는 그런 절대값으로 있는 그 단위 위에서 신호를 오고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놔야지 그 입력 신호의 다이나믹 변화들이 크고 작을 때마다 그 충분히 뭐 찌그러지지도 않고 잡음도 훨씬, 잡음 레벨에서 떨어진 좋은 신호가 더해져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 그렇게 써야 이제 우리 페이더의 가장 넓은 부분, 가장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 0dB라는 그 유니티 포지션을 잘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기초적인 이야기는 뭐 물론이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제가 언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늘 레벨을 생각하시라. 그리고 레벨이 이제 어떻게 믹싱되는 거, 그다음에 믹서에서 어떻게 신호들이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네,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레벨 믹싱이 진짜 키예요. 키.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믹싱들, 좋은 믹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요. 공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